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같이 성격이 맞고 둘이 똑같잖아. 그게 천생연분이야. 근데 나하고 딱 나의 성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. 사람은 각기각기 어느 정도 한 80%만 맞으면 그때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 있어. 근데 이 천생연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맞히는 거지. 이게 딱 만났을 때 천생연분은 조금 만나기가 조금 드물어. 솔직히 아예 없는 건 아니야. 근데 그 만나는 기간은 있지. 근데 이제 만약에 여자건 남자건 양다리 걸치면 천생연분 못 만나. 근데 이제 천생연분은 있다는 거. 바뀌는 흐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. 어떤 애기 씨는 한눈에 그 남자가 반해고 그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. 그럼 천생연분 아니야. 응? 그런 사람들은 이 겉궁합이 있고 속궁합이 있어. 그만 맞아도 살아. 그리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. 근데 이 방법이 내가 해봤고 우리 신도들한테 10명을 시켜봤어. 근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상은 내가 맞았으니까 100%? 한 90% 맞았지. 100%라는 건 없어. 95%로 해주세요. 그럼 95% 할게요. 왜냐면 이게 모든 우리가 세상살이 모든 걸 보면 100%라는 게 없어. 100%라면 나도 여기서 내가 그렇게 점을 진짜 그렇게 됐어. 날라다니지.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겠어. 그지? 이 내가 하는 방법 비방은 뭐냐면 분홍색 여자들이야. 분홍색 속옷 브라자 팬티를 세트를 세 벌을 사. 갈아입어야 되니까 브라자나 팬티 하나 그럼 한 벌이잖아. 그 세 벌을 사는 거야. 진분홍도 괜찮아. 그래갖고 번갈아 가면서 그 배기를 입어봐. 그 안에도 효과가 나. 빠른 사람은 진짜 내 짝을 만날 수 있어. 인연을 만나. 근데 만약에 남자를 만났어. 그게 있고 자기는 조금 미지수인데 진짜 눈 높아갖고 따지는 사람은 못 만나겠죠? 내 주제를 알고 같이 맞추면 진짜 인연은 만나는 거야. 그렇게 하면 비방이. 안 빨아서 입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 빨아야지. 냄새나고 어떻게 남자가 좋아하겠어? 안 좋아하지? 그래도 여자에서 향기가 나야지 좋아라 하지. 쿨이라는 냄새 나면 여자가 남자가 왔다가도 가. 그래서 세보를 준비하라는 거야. 빨아갖고 100일 동안 그 세보를 교체해서 빨아서 입고 하라고. 그래서 100일을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야. 뭐 침대 커버도 분홍색도 괜찮고 이불하고 세트로도 괜찮고 비계도 핑크색도 괜찮아. 같이로 하면.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제 잘 때마다 이 속으로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럴 거 아니야. 진짜 지성이면 감천이라니까. 내가 장본이냐. 그거 입어봐갖고 내가 먼저 좋은 저기를 해서 우리 신도들 10명한테 시켰더니 그 효과가 진짜 10명한테 다 있었어. 근데 선생님 만나게 해주면 가만히 안 있을게. 인간들이 안 와 지금. 걔네들하고 놀러 다니느라고. 아 진짜 이건 효력 있어요.